요즘에 명동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진짜 외국인 손님 맞나 봐요. 저희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. 어디요? 여기 1달러 영어죠? 아 달러! 90%가 이제 외국인이라 보시면 되죠. 외국인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늘어나셨고요. 그로 해서 좀 여기 상인분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. 나도 거다? 안녕하세요. 두. 야 스펜디 수블로 미니시야. 한번 가봐. 한번 마이. 여기요. 하나가 또가 시바 또가 외국어 몇 개 정도 할 줄 아세요? 중국어 1어 정도 하고 영어야 뭐야 기본 그냥 네. 조금 일본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2월 24일 네.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네. 여기 노점상 분들 다 그날만은 장사를 안 하신다고 네네.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? 24일 날은 특히 사람이 여기 많이 붐비고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생각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장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.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죠. 한 번 또 그런 참사가 혹시라도 네. 있으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? 아쉽지만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자리만 빌려줄 게 아니라 봉사를 하자. 경광봉 드리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